사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듯 말듯한 게 그 퇴직연금이 보험사에 많은데요. 지금 보험사가 가장 많은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아까 AUM 그 관리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큰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이 사실 한 1% 정도입니다. 연율로. 그래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게 왜 보험사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냐가 언젠가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게 이 펀드,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뭐 그냥 코스피 200에다 그냥 넣는 것보다 오히려 못하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구나라는 건데 사실 뭐 감으로든 그냥 뭐 얘기로든 그런 종류의 얘기를 좀 뭐 원숭이한테 맡기는 게 더 낫다는 둥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은 이 현상을 좀 분석을 오늘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액티브 펀드가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낮더라, 좋지가 않더라 하는 그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보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다른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보통 연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1년에 몇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몇 년 동안, 몇 해 동안 액티브 펀드가 더 높은가 또는 코스피 200이 수익률이 더 높은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몇 년이나 코스피 200 수익률보다 높은가를 하면 6년이 높습니다.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값은 액티브 펀드가 더 낮았지만 그 연 횟수로 보면은 어느 해 몇 년이나 더 높았어 하는 횟수로 보면은 액티브 펀드가 이깁니다. 그 10년 중에 6년을 더 높았던 거죠. 저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래프를 봤지만 떨어질 때 덜 떨어진 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코스피 200 수익률보다 높은 걸로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높을 때는 코스피 200이 더 높았는데 액티브보다 떨어질 때는 좀 또 코스피 200이 더 떨어졌어서 맞습니다. 바로 그게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요. 떨어질 때 이제 떨어지는 해 시장 전체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해에는 액티브 펀드가 덜 떨어집니다. 그런 게 반영돼서 이제 10년 동안 그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6년에서 더 코스피 네. 수익률보다 더 높다. 근데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깐깐해서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걸 따질 때 비교를 하지 말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비를 거는 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저기 운용 보수까지 가져갔으면 맞습니다. 좀 더 잘해야지. 네. 뭐 조금 높은 것 같고 또 조금 높은 건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한 100년 정도 되는 데이터면은 그 수익률 비교면은 사실 6년이 더 높았어. 그러면 뭐 그렇지 않은데 이게 10년이 사실 길지가 않기 때문에 관찰치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이 하는 게 표준 편차 이상으로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익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표준 편차 이상으로 높아야 소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 기준을 좀 냉정하고 높게 잡으면은 그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이 코스피 200 수익률보다 표준 편차 이상으로 높은 해는 3년밖에 또 안 됩니다. 네. 이제 그 6년에서 3년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냉정한 기준, 표준 편차 이상으로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시장 전체 수익률보다 높은 해는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또 액티브 펀드가 더 잘 수익률을 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연수만 비교하면은 더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높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비교를 하는 게 이제 아까 민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건데요.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만 따로 보면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더 작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 2018년, 2022년의 경우인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최근이기 때문에 이때 이 해에 각각 세 번의 경우에 주식시장 전체가 하락한 거를 기억하실 텐데 이때 액티브 펀드의 그 수익률 하락이 더 작습니다. 그 말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위험 관리를 잘했다.
저런 하락장에서 주식이 많이 하락하는 건 빨리 팔고 현금을 더 보유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위험 관리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액티브 펀드가 그 수익률 방어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 그래서 그 펀드 매니저 분들한테 수수료를 낸 그 값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가능할 것 같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은 주식 투자가 참 일반인 분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뭐 테마주 막 이렇게 해서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라는 기업에 대해서 주가가 뭐 지난 1년 동안 10배를 폭등해서 또 100만 원 이하로 내려갈 듯 말 듯 하는데 여기서 신문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면은 이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라는 그걸 계속 사고 있어서 공매도 세력이 스퀴즈를 했다. 이 스퀴즈가 이제 영어로 쥐어짜다라는 말인데 이게 상당히 다들 전문 용어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야? 스퀴즈가 이제 아까 공매도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길 바랬는데 안 떨어지고 오르니까 오르면 이제 굉장히 공매도 세력이 손해를 보니까 그 에코프로 주식을 미리 사는 겁니다. 좀 방어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오르니까 사실 더 손해인데 자기가 자기 목을 죄는 건데 이런 행위를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이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전문 용어로만 이렇게 딴 나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접근하기도 어렵고 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주식시장의 투자 환경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 걸 다 알고 이해를 하고 내 돈을 관리해 주니까 투자를 대신해 주니까 3%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맡길 거야 하는데 지난 10년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이 현실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 정책적 시사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노령화로 인해서 은퇴자금 운용이 중요해집니다. 지금 OCIO라고 있는데 이제 그 펀드나 어떤 큰 돈이 있으면은 그 펀드 매니저를 바깥에서 데려오는 걸 OCIO라고 하는데요. 펀드 매니저를 이제 수수료를 두고 이제 수수료를 주고 이제 고용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자산 운용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기본적으로 노령화가 되면서 은퇴 자금이 굉장히 많아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자산 운용 시장, 그 펀드 매니징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지금 2021년 현재 이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펀드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Asset Under Management, AUM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펀드 매니징 회사들이 관리하는 자산의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가 제일 큰데 미국 전체 주식의 60%가 펀드 매니징 회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영국, 일본은 30%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펀드 산업의 AUM은 전체 주식시장의 5%밖에 안 돼서 주요국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의 규모는 10위권으로 커졌지만 펀드 산업은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맡기고 직접들 하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사실 선진국 분들 투자분들이랑 비교해서 아주 특이한데 개인이 누구한테 돈을 안 맡기고 개인이 직접 주식을 몇 개 골라서 투자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투자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는 저런 펀드 매니징 회사에 맡겨서 굉장히 위험 분산을 한 이렇게 다양한 주식을 사서 그거를 운용을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특이한 투자 패턴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펀드 산업이 이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으로 인해서 개별 주식을 사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으로 인해서 펀드 산업이 그렇게 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 이제 제도적으로 펀드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많은데요. 뭐 그게 은퇴자금이 거의 디폴트로 그 퇴직연금이나 은퇴자금이 공적연금이건 사적연금이건 디폴트로 이제 주식으로 많이 가면은 이제 펀드에 그걸 맡기게 돼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퇴직연금을 개인이 몇 퍼센트는 주식에 해주고 몇 퍼센트는 채권에 해주고 몇 퍼센트는 현금에 해주세요. 이거 비율을 매달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은퇴자들이 이제
주식에 많이 이제 비중을 많이 놓게 되는데 그 은퇴 자금의 60% 정도가 퇴직연금의 60% 정도가 펀드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제도적으로 펀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실 전 세계 많은 돈, 기관 투자자들의 돈들과 부자들의 돈들이 미국의 펀드 운용회사, 자산 운용회사를 통해서 운용이 되고 있는 현실이 그런 미국 펀드 시장의 경쟁력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윌셔 5000하고 액티브 펀드들 미국 수익률 비교해 주셨는데 뭐 어쨌든 윌셔 5000보다 낮기는 해도 저는 9%대면 전 세계 돈이 몰릴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논의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액티브 펀드가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펀드에 비해서.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펀드 자체의 비중은 우리가 너무 이제 낮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일반 투자자로서 이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면 그 사실 비교하신 것 중에 개인이 그냥 주식 사서 투자한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분들은 펀드보다도 더 수익률이 낮았을 수도 있지 않나.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펀드 뭐 패시브가 됐던 액티브가 됐던 그래도 펀드에다가 맡기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깔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액티브 펀드에 넣으면은 그냥 코스피 200과 같은 시장 전체 수익률에 비해서 조금 낮더라도 이게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20, 30년을 장기적으로 두고 연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장에서 그 우월한 성과를 보이는 펀드가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나는 퇴직연금 이런 거 그 못 믿겠고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해서 아까 말한 코스피 200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듯 말 듯한 게 그 퇴직연금이 보험사에 많은데요. 지금 보험사가 가장 많은 퇴직연금을 보유하고 아까 AUM 그 관리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큰데 수익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10년간 평균이 사실 한 1% 정도입니다. 연율로. 그래서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이게 왜 보험사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좋지 않았냐가 언젠가는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너무나 성과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아시는 20, 30대 또는 30, 40대 젊은 투자자들은 나는 보험사 퇴직연금을 못 믿겠고 너무 수익률이 지난 10년간 안 좋았고 나는 그냥 이 내가 투자할 거야. 장기적으로. 이것도 좋은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오늘 말씀 나누는 거에 이제 마지막 남은 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민 교수님이 미국은 뭐 액티브 펀드가 수익률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 자체가 거의 10% 육박하니까 꽤 좋은 투자처고 그러니까 그 좋은 투자처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다만 그거를 액티브 펀드로 넣느냐, 패시브 펀드로 넣느냐. 어쨌든 펀드는 펀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 비중이 막 나오고 네. 이러는 건데요. 우리는 수익률이 낮잖아요.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네, 이게 뭐 차라리 은행 예금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뭐가 먼저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네. 달걀이 먼저냐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 에쿼티 프리미엄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코스피 200의 수익률과 은행 그 저축 예금 또는 CD 금리의 이자율을 보면은 CD 금리나 저축 예금이 살짝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 없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팩트를 아신다면은 20, 30대 투자자라면은 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 위주로 우리나라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게 그래서 불안하다는 말이 자꾸 나오는 게 이거를 이제 펀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팔기 위해서 마케팅 포인트로 이런 거를 삼고 있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도 많습니다. 이제는 외국에 투자할 때다.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 그거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외국에만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거는 개인이
투자 결정을 할 문제라고 보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뭐 애플, 테슬라가 좋아서 그 주식을 많이 사더라도 이게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대해서보다 이 외국 회사는 아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살지 않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따라서 한국에 있는 주식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외국 주식을 사기에 겁이 납니다. 알고 있는 게 적고 실시간으로 그 변화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들은 외국 그 주식이 아까 10% 넘는 그런 수익률을 연율로 꾸준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쉽게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아까 그 막 평균 막 9%대 수익률을 보이는 그 미국 자산 운용사의 펀드를 살 수는 없나요?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살 수 있습니다. 직접 주식을 사는 것보다 네. 뭐 그것도 방법일 네. 수 있겠네요. 하여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 펀드 형태의 어떤 주식 시장을 참여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펀드 형태로 참여를 하는 게 좋겠고 결론은 우리가 약간 좀 시장 추종형 펀드를 외국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직 우리가 정말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걸 이제 공부를 하려면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직접 해석을 한다면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은 위험을 더 선호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게 교과서랑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이 장기적으로 아까 말한 주식의 수익률이 그 안전자산인 은행 예금의 수익률보다 더 낮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을 더 선호해서 주식의 수익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까먹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네. 몰려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현실을 한국 사람들 현실을 보면은 이 위험을 회피하지 위험을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뭐 하루 종일 강원랜드에 가서 갬블링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평생을 놓고 보면은 그 며칠 안 되고 하루 종일 뭐 청룡열차를 타는 사람이 있어도 그걸 평생 계속 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계속 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위험을 택하는 금융 투자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미끼까지 네. 던지시고 네, 다음 시간 예고까지 해주시고 네네 네, 오늘 뭐 흥미로운 말씀 역시 네, 진짜. 그 어떤 길로 나가야 할 건지까지도 이렇게 해주셔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오늘 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